大家好，我是红梅。 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아무거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뭐 먹고 싶어?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라고 대답할 때가 있죠. 이 아무거나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쇠비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쇠비엔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쇠는 무엇무엇에 따르다 라는 뜻이고요. 비엔은 편리하다, 편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쇠비엔, 편리함에 따르다 라는 뜻으로 마음대로 하다, 제멋대로 하다, 편한 대로 하다, 혹은 좋을 대로 하다, 함부로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주문해 라는 표현은 쇠비엔디엔바, 쇠비엔디엔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디엔은 주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아무거나 다 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거나 다 돼 라고 할 때는 什么都行 혹은 什么都可以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行 그리고 可以가 되다, 괜찮다 라는 뜻이고요. 나 뭘 먹어도 다 돼, 뭘 먹어도 괜찮아 라는 표현은 我吃什么都行 혹은 我吃什么都可以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好了吗?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고 할 때는 什么都 그리고 잘 먹다, 爱吃 라고 하시면 됩니다. 什么都爱吃 아무거나 잘 먹어요. 我什么都爱吃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나 뭘 먹어도 상관없어 라는 표현도 있죠. 뭘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할 때는 我吃什么都 无所谓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无所谓가 상관없다, 아랑곳없다, 개의치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我吃什么都无所谓 나 뭘 먹어도 상관없어 라는 뜻입니다. 理解好了吗? 자, 오늘은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주문해, 뭐든지 다 돼, 뭘 먹어도 상관없어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발음 연습 들어갈게요. 여러분도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아무거나 随便 아무거나 주문해 随便点吧。随便点吧。 아무거나 다 괜찮아. 什么都行。什么都行。什么都可以。什么都可以。 나 뭘 먹어도 다 괜찮아. 我吃什么都行。我吃什么都行。 我吃什么都可以。我吃什么都可以。 아무거나 잘 먹어요. 什么都爱吃。什么都爱吃。 나 뭘 먹어도 상관없어. 我吃什么都无所谓。我吃什么都无所谓。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再见.